총리님이 미안해하실 게 뭐가 있어요. 어차피 이런 일 생길 줄 알고 한 결혼인데요. 남정희 씨, 잠깐만. 아니에요. 저도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어요. 총리님, 이 결혼 저 때문에 하신 건데. 남정희 씨, 그만하지. 지금 아니면 저도 용기가 안 나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. 제가 총리님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시죠? 남다영 씨. 저는 정말로 총리님 존경해요. 비록 이 결혼이 계약 결혼... 남다정, 넌 말이 너무 많아. 안녕하세요. 아니,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? 아, 그게 지금 방을 잘못 알고 들어왔네요. 어머, 죄송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어, 여사님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같이 가야죠, 여사님. 박 장관이 안에 계신 거 맞죠? 지금 회장님들과 얘기 중입니다. 기다리시죠. 기다리란 말씀 안 들리십니까? 이거 놓으십시오. 여사님들이 옷장에 있었던 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? 그래서 입 막으려고 키스하신 거예요? 당연하지.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. 가지. 아니, 그럼 손으로 막으면 되지. 왜 키스까지 하셨대요? 글쎄. 잠깐. 그럼... 아까 저 안아준 것도 잘못한 거 없다 위로해준 것도 다 여사님들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건가요? 당연하지. 아니 그럼 뭐 남대성 씨가 이뻐서 내가 뭐 안아준 줄 알았나?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. 어쩔 수 없었다고요? 좋아요. 100번 양보해서 안아준 건 그렇다 쳐요. 하지만 손으로 막아도 되는 거 키스까지 한 건 이건 엄연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? 계약 위반? 그렇게 따지자면 계약 위반은 남다정 씨가 먼저 한 것 같은데. 나한테 입박치게 한 거 기억 안 나?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라고. 아니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. 아, 그땐 총리님 제 팔을 잡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. 그래 그때 내가 손목을 잡고 기억나.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그만하자고. 그까지 끄면 입박치게 한 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. 그까지 입박치기라.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총리님 아니었나요? 그 남대정 씨, 오늘 일은 또 제 잘못이라고요?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? 오늘 일은 절대 제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. 많이 화났나 보군. 이렇게 쳐들어온 걸 보면 말이야. 내 목적은 총리님이지 남다정 씨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. 그래, 그랬었지. 근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지? 너도 나한테 네 속을 다 보여준 건 아니잖아.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. 그렇다면 저도 할 수 없죠. 권율의 결혼이 가짜라는 증거를 가져와. 설마 제가 이것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? 당신과 만난 모든 대화 다 녹취되어 있습니다. 너 이 자식. 이걸 공개하면 내가 손해일까요? 당신이 손해일까요? 아마도 잃을 게 더 많은 당신이 더 손해겠죠.
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계속 손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. 아쉽지만 나와 당신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. 과연 그렇게 될까? 강인호 뒷조사 지면. 못 들어간다. 못 들어가다니. 3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요. 다 아저씨들 왔구만. 아, 안 돼, 안 돼. 아니, 30세 이상은 춤출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? 대체 어느 나라 법이 그렇죠? 미안하지만 난 들어가야겠어요. 아, 글쎄, 양복 입은 아저씨들 안 된다고요. 이거 안 보여요? 아, 안 된다는데 말 되게 안 됐네, 진짜.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, 지금?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너 혼자 온 거 맞지? 같이 노는 거 어때? 미안하지만 저 유부녀거든요? 이런 데는 내가 미쳤어. 아, 잠깐만. 왜 나야? 유부녀가 여기 왜 와? 거짓말 말고 같이 놀자, 어? 아, 이거 놀으라니까요. 아, 내가 뭐 한대? 그냥 놀자고 그냥! 아니, 싫다고! 이거 좀 놓지 않아요? 아, 너 가만히 있어! 이 손 놓지? 당신이 뭔데 나라 말아야, 어? 나? 이 여자 남편이야. 넌? 나?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양복 입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앞 보색 가게에서 급조했지. 내가 남자 정신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구만. 아니, 그러게 그냥 가시지. 여기 왜 왔어요?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지. 됐거든요. 총리님이나 가세요. 난 더 놀다 갈 거니까. 남자 씨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좋았어요. 죄송합니다, 사모님. 정말 죄송합니다. 자, 그래요. 자. 총리님,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? 미안해. 네? 생각해보니 내 잘못이 맞는 것 같아. 아니야, 내 잘못이야. 내가 사과할게. 아니, 아, 그렇게 사과할 짓을 왜 해요?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끝이에요? 그럼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지? 총리님의 그 예의 없는 입술을 한 대 패고 싶어요. 뭐? 좋아. 그렇게 해서라도 기분이 풀어진다면 자, 한 대 쳐. 진짜요? 진짜 쳐요? 그래. 한 대 쳐. 자.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에요. 물론이지. 자, 쳐. 변 기자가 이 사진을 박 장관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박 장관을 만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될 줄 몰랐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강 과장 잘못하냐? 내 잘못이야. 박 장관이 노리는 건 나잖아. 자네랑 남대장 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? 이 사진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십니까? 왜 찍혔는지, 남대장 씨와 전 어떤 사이인지 궁금하진 않으십니까? 하긴 뭐 계약 결혼이니까. 진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진이 찍혔다면 마음이 복잡하시겠죠? 제가 총리님 입장이었으면 아내와 상대방 남자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지?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인데
다 부질없는 짓이야. 다정 씨. 강 과장님, 일찍 나오셨네요. 어제 많이 놀랐죠? 나 때문에 그런 일까지 겪게 하고 정말 미안해요. 강 과장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. 강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, 뭐.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. 정말 괜찮은 거예요? 아님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? 뭐가요? 아버님 때문에. 그리고 계약 결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요. 하지만 어제 같은 일 겪으면서까지 다정 씨를 위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총리님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란 생각하지 않았어요. 물론 어제 같은 일이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보진 않았지만 전요,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것만 생각할래요. 아빠가 기뻐하시는 게 좋고 나름대로 공간에서 내 역할 해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좋아요. 내가 좋아서 있는 거예요. 참, 일찍 나온 날 아침도 못 드셨죠? 가서 같이 밥 먹고 가요. 아닙니다, 사모님. 어제 같은 불상사도 있었는데 사모님과 거리를 유지해야죠. 앞으로 나 때문에 다정 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일 절대 만들지 않을 거예요. 그게 내가 다정 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. 그럼. 강 과장님. 우리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? 오랜만에 이렇게 강 과장님이랑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건 내 욕심이겠죠? 어젯밤에 호텔방에서 봤던 거 총리님이 모른 척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여사님이 잘 좀 전해주시겠어요? 그런 건 걱정 마세요. 우리 총리님 절대 그런 말 옮기고 다니실 분 아니세요. 근데 여사님들 어제 호텔방에서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? 그게요, 박 장관님이 서해주 실장 몰래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혼내주려고 들어가 있었어요. 여사님! 이 여사...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. 그게 우리 박 장관님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. 에이, 그래도 우리 서 실장님은 아니죠. 아니 우리 서 실장님처럼 이쁘고 똑똑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남의 남편을 넘보겠어요. 잠깐, 그 말은 우리 박 장관님이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 그 뜻인가? 그런 게 아니라요. 제 말은 그냥 사모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다. 그 말은 내가 의부증 뭐 그런 거라는 거니? 아니 그게 아니라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냐? 왜 이렇게 그 여자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? 근데 무슨 소리지? 그건 알 거 없고 네 약점이 그 여자라면 내가 더 가만히 있을 순 없지. 네가 언제까지 참고만 있는지 두고 보겠어. 총리님, 박 장관님이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? 공식적으로 뭘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? 애들 외삼촌인데. 그것보다 남대성 씨를 이런 일에 자꾸 연루되게 만드는 게 그게 마음에 걸려. 그래서 말인데요,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혼인신고할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
박 장관 쪽에서 분명히 이런 걸로 트집 잡을 거예요. 박 장관님하고는 혹시...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. 아, 그럼요.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. 근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 아줌마들 머리채도 완전 잡으실 분들이거든요. 나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. 그건 제가 잘 알죠.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요?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? 근데 그 얘기 해주러 청사까지 온 거예요? 네? 아, 네.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. 그냥 근처 지나는 길이라.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, 사모님? 남편 직장에서 어슬렁거리는 꼴 부하 직원들 보기 좀 그렇잖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참, 총리님은 깁스풀로 병원 가셨어요. 혼자서. 아, 정말요? 아, 가볼게요. 가겠습니다.